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앞으로 신호등이 깜빡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도 교통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관련 법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새 교통법안이 발효됩니다. 라스베이거스 총격 희생자들을 위한 기부금이 80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기부금은 오후 5시 현재 897만 달러로 이는 부상자 병원비와 유가족의 비행기 티켓, 숙박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2013년 발생한 포털사이트 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30억 명에 이르는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는 당초 알려진 피해 규모 10억 명의 3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억만장자 프로듀서 데이비 개펜이 라크만 뮤지엄 부지 내부에 추진 중인 신축 프로젝트에 무려 1억 5천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건물은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30분경 산타클라리타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100여 에이커가 불에 탔으며 수십 여 명의 소방관들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인 결과 현재 90%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상사지사협의회 기타가 한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생 선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1기 장학생 신청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기타는 지속적인 장학 사업을 위해 재단 설립도 추진 중입니다.